범죄 멜로드라마고 여성들의 섹슈얼한 어떤 욕망을 다루지만 동시에 아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그 당시 한국 그 사회와 계급이 막 변해가던 상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담겨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의 핵심 무대가 집이잖아요. 근데 그 2층 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부자나 중상류층의 상징인데 2층 집에 산다는 건. 역사의 굴곡이 되게 빠르고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작년에도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되는 작년과 올해에도 임피치먼트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격렬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개인과 사회, 개인과 역사가 충돌하는 일 자체가 많죠. 그래서 서유럽이나 뭐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나 벨기에에서 나오는 영화 같은 경우 다를 수밖에 없죠. 네. Job is done to stand at the borderline and ask, could you please tell me why you pulled the trigger? Thank you.
그 사람은 그 송강호 배우라는 그 존재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한국적인 어떤 리얼리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장르 영화의 어떤 장르 컨벤션과 함께 작동하는 그런 배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영화 자체가 그 한국적 리얼리즘과 장르 컨벤션의 세계를 그 경계선을 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어떤 그 미묘한 순간들을 송강호가 이제 거기에 함께 함으로써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접합시켜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마술을 부릴 수 있는 배우죠.